하하. 그래. 맞구만. 일단 앉도록 하게. 무슨 일로 부르셨죠? 성격 한번 급하군. 거물급 전국구 흑창미파 보스라 자네가 들어온 이후로 교도소안이 하루종일 시끄러울 거라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이야. 그리고 그 거대한 빅맘을 단번에 잡다니 우리 교도소에 전설로 남을 만한 이야기로구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 교도소는 왕년에 주먹 좀 날렸다는 거물급 조폭들만 수용한다는 거 알고 있지? 교도관들도 자주 죄수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지.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자. 서열이 가장 높은 죄수가 감옥의 왕이 되어 다른 죄수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게 만들자. 그 대신 우리 교도소는 서열이 가장 높은 죄수에게 다른 죄수와는 다른 아주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지.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우리 교도소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군. 이번엔 자네가 이 감옥의 왕이 되어보겠나? 감옥의 왕? 그래. 감옥의 왕. 돈이면 돈. 감옥이 없는 모든 것을 구해다 주겠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지? 자, 모두들 모였지? 큰일났다. 흑장미파 두목이 새로운 감옥의 왕이 되다니! 이제 남자친구 얼굴은 볼 수 없는 건가? 모두 여기에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이 방을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만들 생각이야. 이 방을? 여긴 내가 직접 고민하고 만든 최고의 감옥 VVIP 룸이야.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제 이 감옥의 왕은 나야. 모두들 빨리빨리 움직여보자. 알겠지? 네. 백장미 괜찮으려나? 자, 얼른 들어가. 어? 백장미. 하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급소를 피해가서 금방 회복했지 뭐예요. 한바트면 죽을 뻔했어요. 참 다행이다.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짜잔. 저 병원에서 뜨개질 다 했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그래. 니네 가족들이 참 좋아할 거야. 아, 맞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다른 죄수들 뜨개질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다. 네? 제가요? 와, 멋진 도서관이 됐네. 자, 이제 모두들 여기서 책도 읽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네. 자,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뜨개질을 알려주실 백장미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반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뜨개질 열심히 배워서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가자고. 알았지? 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어? 말해봐! 그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우와! 꽤나 아주 자유로운 방식으로 엮어대는구만. 이거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오, 예! 정말 이 실뭉텅이들이 목도리가 되는 게 맞아?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만들었는걸요? 우와! 얼른 만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보내줘야 되겠어. 아들이 좋아할 거예요. 오! 나도 우리 오빠를 위해서 목도리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서 주면 오빠는 똑바로
꽃가루 심어. 그래야 꽃이 이쁘게 자라지. 미호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아, 그리고 칠공주. 네? 너희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잖아. 요즘 네.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교도소장한테 말해서 애들 병원비 보내놓으라고 말해놨어.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저는 담미 언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응? 빅맘, 똑바로 꽃 안 심어? 알겠어. 어? 그래, 잘 심대. 저기 요즘에는 남자친구한테 협박 편지 이런 거 안 보내고 있지? 아, 미호님 말대로 죽인다는 말만 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 열심히 뜨개질해서 남자친구한테 목도리를 선물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제 마음은 알아주겠죠? 어, 그래, 그 협박 편지보다는 낫겠지. 자, 활동 시간 끝났다. 모두들 들어가. 자,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그리고 죄수번호 4471. 자네는 이제 석방이야. 짐 싸고 밖으로 나오도록. 네? 제가 석방이요? 그래, 진범이 잡혔다고 하더군.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가볼게. 언니! 언니, 점이다, 백점이! 어. 꼭 면회 오셔야 합니다. 꼭 면회 다시 올게. 저기 빅맘,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 꽃 잘 키워, 알았지? 가든지 말든지! 이건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잘 키워야 돼. 이쁜 꽃이네. 여보! 얘들아! 여보! 나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 다들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여보, 일단 이 두부부터 먹어. 나 알았어.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다음에 또 사고치지 말고. 내가 사고친 거 아니야. 어쨌든 다행이야, 여보. 에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